자, 오늘은 2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한나체, 뭐, 아무튼, 이브와 그녀의 부모님은 미술관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잊은 건 없니? 이브? 아, 나 손수건은 챙겼니? 있잖아. 생일 선물로 줬던 거. 주머니 안에 잘 챙겨둬야 해. 잃어버리면 안 된다. 생일 미술관으로 놀러 왔어. 되게 품격 있는 집안이네. 자, 도착했네. 이브는 미술관 처음 와보지? 오늘 보러 온건 게르테너라는 사람의 전시회인데, 그림 말고도 조각이라든가, 여러 재미있는 작품들이 있는 것 같으니까, 분명 이브도 재밌게 볼수 있을 거야. 접수하고 올까? 아빠가 되게 무섭게 생겼는데? 먼저 보고 있겠다고? 정말 이브도 참 어쩔 수 없네. 미술관 안에서는 조용히 해야 한다. 알겠지? 이제 시작이구만. 되게 품격 있는 집안에서 사는 것 같아요. 이번엔 아기 없는 땡땡. 심해 땡땡. 왜 다 땡땡이야? 사람이 들어가는 게 허락되지 않은 그 세계를 땡땡하기 위해 나는 캔버스 안에서 그 세계를 땡땡했지. 뭐라는 거야? 왜다 땡땡이야? 아, 애가 9살이라 어휘력이 딸린다고? 아, 이거 딱 봐도 이거 생긴 거에 좀 이따 움직인다, 얘. 100%다. 이 게임 도중에 얘 움직이죠? 다 알아요. 100%야. 엄마 아빠 어디 갔어? 너희 부모님이라면 방금 전에 저기 있는 현관으로 가셨단다. 아, 여 우리 엄마 아빠인가? 저기 있는 물고기 그림은 보고 왔니? 이미 다 봤는데? 뭐쪼라는 거야? X. 아, 여기에서 이렇게 저장할 수도 있고. 뭐야? 아씨. 아이! 자, 2층으로 가는 길을 한번 찾아봅시다. 아, 여기다. 아, 이것도 딱 느낌 왔어요. 얘도 좀 이따 움직이죠? 목 없는 마네킹? 무게성. 얘도 딱 봐도 움직인다. 아니면 얘로 막 퀴즈 같은 거 낸다. 누가 원래 빨간 옷이었을까요? 이런 거. 100%야. 입가심 나무. 이 알록달록한 거 갖고 싶어. 안 돼. 뭐? 이렇게 잔뜩 매달려 있는데. 치사해. 철없는 새끼. 이 여자 큰 떡밥입니다. 제가 봤을 때 최종 보스. 저 이런 그림 갑툭튀 나오면 진짜 기절하거든요. 이런 거 나오면 얘기해 주세요. 뭐야. 땡땡의 세계. 봐봐, 저 오른쪽에 아까 그 여자 게르테나 여자 그림 있잖아. 저뭐어어 좋다. 아, 시작이다. 아, 왜 배경이 미술관이야. 무섭게. 아씨. 아, 죄송해요. 자, 격한 표현을 찾고. 왜 아무도 없지? 엄마! 뭔 소리야? 왜 ESC를 눌렀는데도 소리가 계속 나? 아, 뭐야. 아, 장난하지 마, 진짜. 기록한다. 저장이구나. 저장. 된 거야? 아, 잠깐만. 세이브가 있다는 건 잠깐만. 아. 나 카테고리도 안 바꿨네. 아유. 정신없어. 살려주세요. 아, 분명히 이거 아까 그 마네킹 새끼들이야. 어디야? 왜 아무 소리도 안 나? 아, 나. 잠깐만, 심장이 너무 아파요. 벌써부터 큰일 났다. 아, 나 이런 거 제일 싫은데. 다 나와, 이 자식들아! 다 나와! 어디서 숨어가지고 지금, 건방지게 그냥. 깜짝이야! 너 재채기했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게임 맞아? 딱 말해, 지금. 지금 딱 말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게임 맞는 거야? 아, 씨, 진짜. 이리 오렴, 이브. 비밀의 장소 알려줄게. 뭐야? 발자국. 죽었어? 아, 아니구나.
아, 뭐야, 재미없어. 아, 재미없어. 개노잼. 일자에 장미가 피어있는 꽃병이 있다. 아, 이런 거 함부로 가져가면 안 돼요. 아, 가져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놨네? 이런 거 가져가면은 나중에 최종 보스 같은 애가 누가 내 장미 가져갔어? 누가! 이러면서 쫓아온다고요. 아, 이거 클리셰. 다 눈에 보이는데, 이거. 아, 가져가. 예의자라면 밀어서. 아, 개노잼, 진짜. 아, 진짜 개노잼이야. 야, 꽃 다시 넣어놔. 꽃 넣어놔. 꽃병성에 물이 없어졌다고? 아, 어떻게 줘? 아, 좋잖아, 장미. 아! 어, 깜짝이야. 아, 진짜 그만, 그러지 마라. 진짜 개노잼이다. 아, 인생이 노잼이야, 진짜. 벌레 있다. 우고가 싫어하는 벌레. 이게 뭐야? 아, 깜짝이야! 아! 아! 개노잼. 아, 왜 잠겨 있어요? 벌레가 있는 데만 희미하게 밝아서 뭐 있나 했네. 여기가 제일 무섭다고? 그런 거 같다. 이 게임 프레임 드랍되는 것도 무서워. 난 개미. 난 그림 좋아해. 내 그림 보고 싶지만 조금 멀리 떨어져 있어. 뭐 개미 그림을 갖다 줘야 되나? 이 개미한테? 개미. 어, 뗀다. 역시 멋있어. 뭐야? 뭐안 주나? 뭐야? 확대해서 보면 뭔가 다를지. 아니네. 막 이런데 막 주는 거지 이 손들한테. 아, 설마 여기요? 하하하. 액자를 밟아서 잘도 사람이 건널 수 있겠다. 정말. 소리. 뭔가 떨어져 있다. 초록색 열쇠를 얻었다. 아, 이럴 줄 알았어. 내가 너. 너 아까 내가 딱 말했지. 저럴 줄 알... 어우 씨, 쫓아온다고? 내, 니 그림, 어, 미안. 어, 빨리 가자. 벽에 물고기 모양의 구멍이 나 있다. 아, 생선 구해와야 되네. 얘 뭐야? 무언가가 채절하고 있다. 어? 숨바꼭질. 아, 노잼. 아, 여기 있다. 눌러본다. 아! 아! 나 죽은 거 아니야? 어째선지 쓰러진 내 모습이 그려져 있다. 망했다. 아! 찾았다. 뭘 줬어? 아무것도 안 줬잖아. 아, 여기 있구나. 마네킹 너무 많아. 후딱, 후딱, 후딱. 어, 여기 있어. 아, 뭐? 뭐야? 관찰한다. 아무래도 이건 의자인 듯하다. 아, 뭔 의자가 걸어 다녀요. 다리에 하나만 하이힐을 신고 있지 않아? 아, 하이힐을 찾아줘야 되는구나. 딱 들켰어. 이럴 줄 알았다. 자, 하이힐 주고. 바로 기분 좋아서 나 따라다니네. 키운다. 어, 씨. 대엽 장치 식물. 화분에 작은 떡잎이 자라있다. 언밸런스한 상자. 장미꽃을 심어. 아, 힐템이구나. 물. 사나운 입술주의. 아, 사나운 입술이야. 쟤딱 봐도. 거짓말쟁이들의 방.
왕따가 한 명 있어. 진실을 말하는 건 초록색 옷뿐이야. C5야말로 올바른 위치야. 노란색 옷 의견에 동의해. 하얀 옷은 진실을 말하고 있어. 하얀 옷? C5가 뭐야? B, E 거기가 올바른 위치야. F, U 거기가 올바른 위치야. 아까 얘가 초록 옷한테 진실을 말하는 건 초록색 옷뿐이야. 그리고 하얀 옷은 진실을 말하고 있어. 노란색 의견에 동의. 얘의 의견에 동의를 해. 그러면은 노란 옷과 빨간 옷은 흰색을 지지한다. 그러면은 얘가 왕따인데? 얘만 아무 편 없어. 뭐야? 뭐라는 거지? 발 밑에는 떨어지... 아... 자... 왕따 말은 믿지 않아요, 우리. 왕따... 아, 왕따가 진실인가? 아, 얘가 최고 인싸인데? 최고 인싸 말을 들어야 하냐. 왕따 말을 들어야 하냐. 정말 어렵다. 근데 왕따가 한 명 굳이 있다라고 알려준 거 보면은 왕따 말을 듣는 게 맞다는 거 아닐까? B, E 한번 가보자. 떼어본다. 바닥에 있는 구멍에 떡잎 모양의 나사가 꽂혀있다. 돌려본다. 어? 좆됐다. 그림이... 아니... 뭘 제가 죽여요. 전 왕따편 들어준 거예요. 왕따 말 믿은 거라고요. 아, 왕따 말 믿었더니 왕따가 죽어버렸네. 아까 얘가 어디라 했지? 우리 최고 인싸분이 어디라 했더라? C2였나? C5. C5였던 것 같다. 5였던 것 같은데? 발 밑에? 여기. 여기야. 아... 다 찐따들밖에 없네. 아, 찐따들 말 안 들어. 노잼. 어? 얘 뭐야? 돌려본다. 아, 통과한 거야? 아, 이거, 이거 나오면 통과한 거구나. 배고파. 먹을 걸 내놔. 짱나게 자꾸. 아! 아, 그만 뱉어! 뭐 해야 되나, 여기서? 천장에 인형이 매달려 있다. 알아. 어! 어? 바닥에 떡잎 모양의 나사가 꽂혀 있다. 오, 뭐가 자랐어. 딴다. 어, 깜짝이야! 아! 뒷북치지 마, 제발. 아니, 길이 없어요. 아, 진짜 개망게임이네. 다 했는데. 아, 얘한테 말 한 번. 아, 더 걸어봐, 그냥. 맞네? 그냥 죽을 생각으로 했는데 맞네? 맛있다, 이거. 너 마음에 든다. 여기 통과시켜준다. 내 입안으로 빠져나가라. 오, 단두대. 자, 여기 단두대 내려온다. 무빙. 아, 여기 끝인가? 노잼. 아, 게임 진짜 개노잼이네. 아, 왜 이렇게 빨개. 아, 개노잼. 빨간색 연출. 이거 게임 제작자분 진짜 센스 없는 거야. 와, 진짜 개노잼. 너무, 너무 흔하다. 아. 마음의 상처. 붉은 옷의 여인. 아, 깜짝이야! 아! 아, 진짜 심노잼. 아, 노잼. 뭐, 띵작이라고 하더니. 개노잼이네. 열쇠 구멍이 없어. 이 문은 열쇠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열리는 듯하다. 방금 너 안으로 안 들어오죠? 방금 그 액자. 아, 이거 딱 말해줘야 돼. 여인 들어와 안 들어와. 제 액자 속의 여인 들어와 안 들어와. 나 들어오면 빨리 말해줘. 나 이거 안 돼. 여인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아시는 분 있을 거 아니야. 없어? 에너지. 세계의 미술관. 책상 위에 글자가 적힌 책갈피가 꽂혀있다. 즐거워 개노잼. 한번 사는 여인들. 뭐? 뭐라고요? 캔버스 아니... 이곳의 여성은 곧장 남의 물건을 탐낸다. 점 찍히면 꽤나 땡땡한다. 약점이 있다면 그녀들은 스스로 문을 열 수 없다는 것이다. 아,
너무 다행이에요. 아, 진짜. 아, 너무 다행이다. 크레용으로 그려진 그림책이 듯하다. 읽는다. 읽어야지. 아, 씨. 아, 이어폰. 오메레또. 또 오늘은 널 위해서 갈레트 대 루아를 만들었어. 그게 뭐야? 이 파이 안에 코인을 넣어서 먹은 파이 안에 그 코인이 있으면 그 사람이 행복해지는 거야. 재밌겠다. 그렇지? 그럼 나는 LI 배너라고요? 어? 아, 이 칼부터가... 삼켜버렸어? 쟤 분명 죽는다. 엄마 왜 그래? 서재 열쇠 본 적 없니? 열쇠 먹었다. 열쇠 먹어서 배 가른다. 100%다. 진짜 개뻔해, 개노잼. 저장. 아, 생명. 아, 힐. 다시 저장. 어? 누군가 쓰러져 있다. 말을 걸어본다. 아파. 괴로워 보인다. 뭔가 얘 머리색이 있는 거 보아하니까 좀 중요한 인물일 것 같은데? 가볍게 어깨를 두드려본다. 관찰해본다. 어? 잘 보니 남자가 손에 열쇠를 쥐고 있다. 가져간다. 아, 이런 훔쳐가는 행동은 나중에 화를 부르는데? 아, 얘 100% 움직일 텐데, 이 마네킹. 넌 좀 이따 두고 보자. 반대쪽 방 먼저. 파란 장미꽃잎? 바닥에 피 같은 것이 묻어있다. 푸른 꽃, 푸른 옷의 여인. 푸른 옷의 여인? 아까 그 마네킹 아니야? 아씨. 쟤 문 못 연다 했지? 미안. 진짜 깍쟁이다 너. 아, 저 아래 뭐 있는데? 저 테이블 같은 거죠. 아, 좀 이따 보자. 아, 저 마네킹 있는데. 아, 눈 감아. 아, 어쩔 수 없어. 아, 어떡해. 괴물을 풀어버렸어. 아, 어떻게 저 다시 들어가서 어떻게 죽어? 아, 개노잼. 아, 마네킹 먼저 만나봐야겠다. 마리가 없는 조각상이 있다. 밀어. 밀지도 못해. 일로와, 일로와. 유인한 다음에. 아, 너무 빠른데, 이 친구? 아, 파란 장미꽃을 심는다. 마니키한테 선물 주면은 비켜주겠죠? 장미꽃 갖고 왔잖아. 말 걸어보라고? 야! 죽을래요? 말 걸긴 개뿔 바로 때리잖아요. 아, 얘요? 아, 얘? 아, 얘 말한 거야? 어? 어머, 이제 괴롭지 않잖아. 이번엔 또 뭐야? 이제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단 말이야. 이제 생긴 거 일러스트까지 있는 거 보니까 얘 중요한 인물이다. 너 혹시 미술관에 있던 사람? 맞지? 아, 다행이다. 나 말고도 사람이 있었구나. 그래, 그럼 너도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구나. 나도 너랑 비슷한 상황이야. 동지를 찾았다. 게다가 이 장미, 꽃잎이 떨어질 때마다 내 몸에도 통증이 느껴지더라고. 아까는 정말 죽는 줄 알았어. 아, 그래서 쓰러져 있던 거구나. 아까 개가 계속 뜯어가지고. 여기서 나갈 방법을 찾지 않을래? 아, 파란 장미는 얘 피구나. 그러면은 난 빨간 장미니까. 이런 기분 나쁜 장소 계속 있다간 이상해지고 말 거야. 그러고 보니 아직 이름도 안 물어봤구나. 나는 게리라고 해. 네 이름은? 이브 라고 하는구나. 혼자서는 위험하니까 나도 같이 따라가 줄게. 지도 무서우면서. 가자 이브. 이제 좀 길 비켜줄 때 되지 않았나? 아, 남자애가 밀어주는구나. 뭐야 이거, 방해되네? 이불 잠시만 떨어져 있어볼래? 영참. 야, 무거운 마네킹이었네. 그럼 가보자. 비탄에 잠긴 신랑, 비탄에 잠긴 신부. 알 수 없는 무언가가 문을 가로막고 있다. 만져본다.
오케이. 이 액자는 왜 이렇게 낮은 곳에 있는 거지? 아 이거 수상한데 액자? 찻잔의 이야기를 들어라. 커다란 찻잔에 글자가 새겨져 있다. 우리들은 같은 색의 컵이 아니면 차를 타지 않는다. 밀고 밀어. 방 안에 홍차 향기가 풍기기 시작했다. 향기에 민감한 가시고양이. 고양이가 여기 왔으면 아까 그 문 열렸겠구나. 뭐지? 다른 방 먼저 가보자. 방을 나가면 원래대로. 아이고 길둘! 의자 위에 뭔가가 놓여있다. 안약을 얻었다. 꽃 좋네. 그 꽃을 주면 여기 진하게 해줄게. 주지 않는다. 미친놈인가? 잘 보니 눈 부분이 파여져 있다? 다음은 사망각 딱 보이... 어 저 충혈눈 뭐야? 상당히 기분 나쁜데? 저 충혈눈이 뭐가 있는 것 같은데? 기다려봐. 충혈된 눈이 이쪽을 보고 있다. 아 안약을 넣는다. 충혈된 게 나왔다. 왜 이쪽을 보고 있어? 벽에서 위화감이 느껴진다. 어 아, 빨간 유리구슬. 아 빨간 유리구슬을 얘 눈에다 넣는 거지. 그렇지. 액자 뒤에 글자가 적혀있다. 하얀 흉상의 뒤통수에. 얘 뒤통수. 이거 반지 맞지? 왜 이런 곳에? 은색 반지. 이 친구한테? 이 친구? 아니, 이 손에 따줘야 되나? 끼워본다. 약지. 살았다. 꽃다발이 떨어져 있다. 부케를 얻었다. 부케 주자. 고마워. 향기가 좋네. 에헤헤. 그럼 잘 먹겠습니다. 이쪽 문으로 갈 수 있어. 그럼 안녕. 아, 나 저 액자 애들 싫어. 매달린 남자. 이 그림 미술관에 있던 건데. 아. 아씨, 보기 싫어. 잠깐만요. 저 이어폰 좀 잠깐 뺄게요. 6952. 근데 거꾸로니까 2569. 다시 이어폰 낄게요. 아 분명 얘네 좀 이따 움직일 텐데. 2569. 왠지 이 그림만 다른 여인들과 분위기가 다르네. 눈이 새까맣고 꺼림직해서 별로 다가가고 싶지 않아. 문이 열린 듯하다. 거울 앞에 뭔가가 놓여있다. 금색 물고기를 얻었다. 커다란 거울이 있다. 아 깜짝이야. 거울에 뭔가 적혀있지 않니? 물고기의 단편, 노란 여인의 곁에. 노란 여인. 아! 깨버려 그냥. 아! 노란 여인. 옌 여긴가? 금색 코끼리에 램프가 걸려. 이곳은 어두워서 신문을 읽기 힘들지. 램프를 켜야 되는 것 같은데. 노란 여인의 곁에. 이 친구. 뭔가가 떨어졌다. 구멍이 난 구슬을 얻었다. 금색 물고기와 구멍이 난 구슬을 합쳤다. 금색 램프를 얻었다. 아! 갑자기! 아! 네가 가지고 있는 그거 엄청 밝은 램프네. 괜찮다면 이 코끼리와 교환하지 않을래? 교환한다. 금색 코끼리를 얻었다. 그래도 느려서 다행이네. 코끼리로 얘 못 죽이냐? 저 금으로 된 코끼리 정말 크고 아름다워. 이 금으로 된 새와 교환해주지 않을래? 좋아. 금색 새를 얻었다. 여기에다 금색 새를 넣어. 새장이니까. 아 맞네. 지쳤다면 느긋하게 쉬어가지 않을래? 괴로운 일들도 사라질 테니까. 정말 개노잼 게임이네요. 뭔가가 액자 위에 기대어 세워져 있다. 어? 엄마 아빠잖아. 회색 열쇠를 얻었다. 이브 무슨 일 있니? 이 그림에 있는 사람이 이브의 오빠랑 엄마니? 확실히 닮았을지도. 하지만 왜 이런 곳에 그런 그림이 있는 거지? 무슨 소리일까 방금 그거? 밖에 또 난리 났다. 난리 났어. 어? 이 문에는 잠금 장치도 따로 없는데. 뭐 뭐니? 이 소리 밖에서 왠지 위험한 것 같은데? 이브 조심해. 뭐야 마네킹이 왜 이렇게 많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어서 여기에서 도망가는 편이 좋을 것 같네. 이브 저걸 봐.
건너편에 잠겨있는 문이 있었어. 방금 좀 회색 열쇠가 있으면 저 문을 열 수 있을 거야. 어! 깜짝이야, 씨! 야! 뭐하는 새끼야, 쟤! 나이스! 약속이니까 잠깐만 시간을 멈출게요.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왔으니 괜찮겠지. 왜 이래? 꼴 좋다. 아, 힘들어서. 아, 자, 그럼. 그럼 계속 가볼. 어라? 이브? 잠깐. 얼굴빛이 안 좋은데. 괜찮아? 어? 기절했어. 빨간 장목꽃이 어디에도 없어. 어? 잊어버린 거야? 어디에 있어도 모두가 이쪽을 바라봐. 이브 어디에 있니? 빨리 안 도망가면 따라잡힌다. 아, 어쩌지. 이렇게 찾았는데도 어디에도 없잖아. 엄마 아빠가 날 찾고 있네 지금. 장미, 어? 그 애도 참, 어디로 간 걸까? 혼자 먼저 보고 오겠다고 했는데 그 뒤로. 곤란한 걸? 서두르지 않으면 우리들은 돌아갈 수 없게 될 거야. 엄마 아빠가 지금 기다리고 있네. 아, 얘넨 다 무시. 엄마랑 아빠. 아. 이 앞에 출구가 있습니다. 진짜 제일 재미없는 게임이야. 이거 내가 계속 할 수 있을까? 땀도 안 나는데 탈진할 것 같아. 계속 해보자. 안녕 이브. 기분은 좀 어때? 개별로야. 계속 걷기만 했으니까. 하지만 깜짝 놀랐어. 다치거나 한 건 아닌 것 같으니 안심했지만. 이브, 그 코트에 주머니를 뒤져볼래? 사탕이 들어있다. 그거 줄게. 먹어도 좋아. 그럼 조금만 더 쉬었다가 출발하자. 아, 맞다. 이브의 장미는 저기 있는 꽃병에 심어뒀어. 내 꽃. 꽃 챙기고. 세이브. 뭐야 이거? 무제 지드래곤이야? 이, 결별. 뭔가 꺼림칙한 그림이네. 어? 라이터가 있었어. 까먹고 있었네. 아씨. 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본관에서는 화기를 엄금합니다. 성냥 라이터 등을 소지하셨다면 이를 가지고 들어오지 않을 것을 부탁드립니다. 만에 하나 건물 내에 그것들을 사용하는 걸 스태프가 발견할 경우? 뭐야 이거? 진짜 힘들다. 뭐야? 아, 돌아온 거구나 다시. 아, 왜 달려와! 잠깐, 괜찮아? 아, 기다려. 있지, 너. 아, 씨. 아, 혹시 미술관에 있던 사람이니? 아, 역시. 대답 안 했는데? 얘 수상한데? 나는 게리야. 그리고 이 아이는 이브라고. 나도 누가 없는지 찾고 있었어. 아, 얘 왠지 사람 아닐 것 같은데. 밖으로 나가고 싶어서. 그래서. 연기하는 것 같다. 있지, 그렇다. 괜찮다면 우리랑 같이 가지 않을래? 다 같이 가는 편이 더 든든하기도 하고. 응, 갈래. 그럼 결정됐네. 이름이 어떻게 되니? 메리. 메리구나. 잘 부탁해, 메리. 그러고 보니 나랑 이브한테도 장미꽃이 있었다는 건. 혹시 메리 너도 장미꽃을 가지고 있니? 응, 가지고 있어. 노란색 장미. 어? 진짜 사람인가? 노란색을 좋아하지만 분홍색도 좋아. 그리고 파란색도. 아니다. 얘 사람 아니다. 얘 장미 지금 탐내는 거 보니까 수상해. 뭐지? 화편 중에서 무언가가 빛나고 있다. 보라색 열쇠. 됐어. 하. 그림 안에서 무슨 소리가 난다. 어?
두 사람 다 괜찮니? 아 깜짝이야. 이번엔 다친 데는 없고? 괜찮아. 그럼 그렇고 이거 방해가 돼서 그쪽으로 넘어갈 수가 없는데? 이봐 아까 방에서 열쇠를 주었지? 그 열쇠로 저기 있는 방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아... 떨어지지 않는 게 좋아. 힘들다 진짜. 상자를... 어? 팔레트 나이프? 어라. 어째서 그 석상이 여기에 있는 거야? 아까는 벽 쪽에 있었지? 치우자 이브. 절대 못 치우지. 위로 가야지 뭘 어떡해. 이브 네가 즐거웠으면 하니까. 어른이 없는 즐거운 세계로. 걔린 뭐하고 있을까? 두고 온 것처럼 됐는데. 냈는데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안 되겠네. 아 역시 둘만 보내는 게 아니었는데. 저 방을 다시 한번 조사해볼까? 아 게리 입장에서 플레이야. 저장해. 여기까지만 할까요 오늘? 체력 소모가 어마무시한데? 절반 했다고? 거짓말 치지마. 벌써 절반이 왔을 리가 없어. 3분의 1 하지 않았을까? 짧다고? 아... 아 그림 왜 저래 진짜. 너무 기분 나쁘게 생겼어. 아씨. 진짜 나 지금 심신미약 상태예요. 저 지금 심신미약 상태예요 진짜. 이 부분이 가장 무섭다고요? 너무 힘들다. 뭐 어쩌라고. 몇 번을 봐도 이게 귀엽다고 생각하지 않... 자... 책상! 아 아무것도 없잖아. 아 진짜 아무것도 없잖아. 어? 도망가. 아, 다 있네. 있잖아, 이브. 뭐 좀 물어봐도 돼? 저기 이브는 있잖아. 혹시 이 세계에서 나갈 수 있는 게 두 사람뿐이라면 어떻게 할 거야? 왜 그런 걸 묻는 거야? 누구 한 명 선택했다가 큰 화를 봅니다. 그냥 궁금해서. 혹시 그런 상황에 처하면 이브는 어떻게 할까 싶어서. 그냥 좀 궁금했을 뿐이야. 빨리 가자. 그래서 누구 한 명 선택하면 나중에 통숨하자. 녹색의 밤을 안 했나? 맞췄네. 맞았으면 됐지 뭐. 커다란 종이가 말려있다. 안에는 그림이 그려져 있네. 근데 무슨 그림이지? 어쩌지 이거 가지고 갈까? 가져가자. 수수께끼의 그림. 붉은 옷의 여인. 아 제일 싫어. 됐네. 그러니까 됐네. 이거였구나. 아 깜짝이야. 안녕 게리. 나 혼자서 외로워. 그러니까 나도 같이 데려가줘. 있잖아 왜 같이 데려가주지 않는 거야? 왜 무시하는 거야? 내가 싫은 거야? 좋겠냐고. 내 친구들도 엄청 많아. 소개시켜줄게. 하지마. 영원히 여기에 있어. 싫어. 대체 어디까지 쫓아올 셈이야? 정말 적당히 해. 네 상대를 해줄 여유가 없단 말이야. 밀어낸다. 아 찾다가 큰 화를 봅니다. 이런 건 연관되지 않는 게 가장 좋지. 그치? 어씨 뭐야. 뭐야 이 방은. 바닥에서 나오는 이 가스 같은 거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이네. 지금 가면은 그냥 죽겠는데. 근데 이걸 알면 풀피 만든 다음에 가자! 무조건 다 죽네? 아 뭐야 나 내 목숨 이상 있었잖아. 왜 죽어? 녹색의 위로 가기? 아까 이거 했다가 죽었는데? 자 다음 생에.
녹색은 한 칸 적게 단다고. 아 그래? 와 죽을 뻔했다. 잠깐만 죽은 거나 다름. 진짜 세상에서 제일 재미없는 게임. 게레테나가 그린 그림이 알파벳 순으로 실려있다. 좋은 정보가 실려있지 않을까? 아 무조건 읽어야 돼 이거. 메리. 게레테나의 손을 거친 생의 마지막 작품. 메리. 어? 메리 노란 애잖아. 사람 아닐 것 같았어. 마치 실제로 존재하는 것 같이 서있는 소녀지만 물론 그녀도 실존하지 않는 인물이다. 소개문이 적힌 반대쪽. 빈 공간에 본 적이 있는 소녀의 그림이 걸려있다. 실존하지 않는다고? 그럼 어떻게 된 거야? 그럼 지금 이브랑 같이 있는 건 설마? 알아버렸다. 알아버렸어. 메리의 비밀. 어머 왠지 배가 부풀었는데? 인형을 조사한다. 나이스. 보물 찾기는 즐겁지. 나도 보물 찾았어. 진짜 저 이쪽 무서워하는데? 아 그런 말 왜 해요? 아, 안 그래도 무서워 죽겠는데. 그런 말 왜 하세요? 들어간다. 이어폰 빼. 또 보물찾기 하자. 누가 열쇠를 가지고 있을까? 뭐야? 뭐야 이번엔 또 뭔데? 진짜 뭔데? 열쇠를 찾아 이 방에서 나가야 한다고? 배가 찔린 인형이 있다. 검은 가루 이거 쟤 아니야? 아! 게노잼. 아 세상에서 제일 재미없는 게임. 와 잠깐만 없어졌네? 게리 죽어서 그래? 이거 엔딩이 설마 이렇게 나나 그러면? 게리 죽은 엔딩 에반데? 그래서야? 후후후 누가 말하지 않았어? 정말 드물게 있는 일인데 지금은 마침 다 떨어져서. 응 꽤 좋아해. 하지만 시간이 좀 철어. 게리 지금 마탱이 갔네. 들어간다. 게리? 후후 그래도 너는 정말 재미있는 사람이네. 고민이나 여러가지 얘기들을 뭐든지 털어놓고 싶어져. 지금 상태 안 좋은데? 야 정말 게리 맞아? 뭔가 이상해졌는데? 혹시 가짜 아니야? 진짜면 이런 곳에 있을 리가 없잖아. 그렇지? 어? 정신 차려! 어? 한 번 더. 이 자식이! 아! 아파! 잠깐 뭐하는 건 이브? 거짓말이지. 또 돌아왔어. 어머 이브. 그리고 메리까지. 무슨 일 있니? 그보다 여긴 어디야? 우리가 왜 이런 곳에 있는 거지? 헐. 우와 잠깐 이브. 뭔지 잘은 모르겠지만 많이 걱정하게 만든 모양이구나. 미안해 이브. 아까 그 방에서 열쇠를 찾으면은 엔딩이 달라지나? 자 그럼 앞으로 가볼까? 하고 말하고 싶지만 왠지 나 기억이 혼란스러워서 뭐라고 했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 딱히 기억해낼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다시 만났으니까. 그건 그렇지만 뭔가 중요한 건 까먹은 것 같단 말이지. 지금 메리에 대한 정체를 까먹었어. 거기서 열쇠를 찾고 안 찾고 해서 엔딩이 좀 갈리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열쇠를 찾았어야 됐네. 메리, 뭘 떨어뜨렸어? 아, 어라, 이 장미는? 만지지 마! 삭막하네. 이 자식! 메리, 너 뭘 들고 있는 거니? 돌려줘! 저기 잠깐, 메리, 손대지 마. 내 장미야. 잠깐, 위험하대도? 아, 어? 메리, 그렇구나. 역시 이브. 어? 아직 안 까먹었네. 이브 잘 들으렴. 나 기억났어. 게르테나의 작품집에 메리를 그린 그림이 실려있었어. 믿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메리는 사람이 아니야. 우리를 쫓아왔던 그림 속 여인들과 같은 게르테나의 작품 중 하나인 것 같다. 너무 평범하게 다가와서 알아채지 못했지만 같이 있으면 위험해. 안타깝지만 빨리 여기서 벗어나자. 장미는 가져가야지. 이거 진짜처럼 보이지만 좋아하잖아. 아 좋아였구나. 연기했던 거네. 어? 어? 깜짝이야.
슬슬 엔딩 스멜이 나는데? 어딘가 분위기가 꽤 많이 바뀌었네. 뭐 조심해서 손해볼 일은 없으니까. 가자, 이브. 뭔가가 붙어있어. 이건 이 장소 전체를 보여주는 지도려나? 잠깐 신경 쓰이는 곳을 조사해볼까? 스케치북 출구. 장난감 열쇠가 필요하다. 스케치북 출구라. 하지만 장난감 열쇠? 라는 게 필요한 모양이네. 다 가봐야지 뭐. 물통을 가져갈 수 있을 듯하다. 가져가자. 아! 이브 게리 어디 있어? 이브 없다. 아 그냥 나가줘라. 그렇지. 아 쫓기고 있네. 방금 그거 설마. 그 애가 우리를 쫓아오고 있어. 장난감 상자 만약 있다면 여기밖에 없을 거야. 이게 장난감 상자? 꽤 크기가 크네. 그건 그렇다 치고 이 안에 장난감 열쇠가 있다고 적혀 있었지. 바닥이 보이지 않는데 정말로 이 안에 있는 걸까? 가보는 게 어때? 어딜? 이브! 이브 부탁이야. 눈 좀 떠봐. 게리의 목소리가 들린다. 다행이다. 그래도 무섭게 연출 엄청 되진 않아서. 빨간 장미꽃이 없어. 떨어질 때 손에서 놓쳤구나. 그래도 이 방 어딘가에는 있을 거야. 어서 찾아내자. 장난감 열쇠. 어? 뭐라고? 나한테 선물을? 와 예쁘다. 나한테 주는 거야? 고마워. 안 돼! 그거 내 거야. 저건 설마. 어라 이브랑 게리잖아. 찾던 걸 발견했어? 그거보다 이거 봐. 얘가 줬어. 예쁘지? 메리. 그거 그 장미는. 아 이거 설마 이브 거야? 어쩐지. 어디선가 본 적이 있다 했지. 메리 부탁이야. 그걸 이브한테 돌려줘. 이브 돌려받길 원해? 돌려받고 싶어. 그렇네. 그럼 게리가 가진 장미랑 바꿀래? 게리의 장미꽃은 파란색이지. 나 빨간색도 좋아하지만 파란색은 더 좋아하거든. 봐. 그래서 이 아이도 파란색이야. 귀엽지? 그래서 어떻게 할래? 바꿀 거야? 빤히 마주본다. 그런 눈으로 보지 말아줄래? 이브? 걱정하지 않아도 돼. 괜찮아. 나한테 맡겨. 알겠어. 내 장미랑 이브의 장미를 바꿀게. 정말? 그래도 돼? 그래. 안 돼, 게리! 신난다. 색이 참 예쁘네. 아하하하하. 아, 게리. 왜 그랬어? 자, 소중히 여겨야 해. 뭐 내가 왜? 화낼 리가 없잖니. 이브 잘못이 아니야. 너무 신경 쓰지 마. 알겠지? 장미라면 봐. 지금부터 메리를 잡아서 되찾아올 수도 있으니까. 좀 더 힘내자. 분명 조금만 더 가면 될 거야. 게리. 오우 쉣. 뭐야 왠지 방 안의 분위기가. 아. 아 뭐니 얘들은. 어서 출구로 가자. 출구로 가기 전에. 아 저장 안 되네. 좋아한다. 싫어한다. 어! 게리 장미꽃을 이 자식이. 좋아한다. 이브 잠깐만. 안 돼. 이브 있잖아. 미안하지만 먼저 가줄래? 나는 저기 미안해. 뭐라고 말해야 좋을지. 거짓말을 하고 싶진 않지만 사실대로 말하고 싶지도 않아. 움직일 수 있게 되면 따라갈 테니까 먼저 가 있으렴. 싫어. 게리 죽었다. 좋아한다, 싫어한다, 좋아한다, 싫어한다. 게리 미쳤네 진짜. 좋아한다, 싫어한다. 좋아한다. 다 뜯었어? 됐어, 이걸로 나는 뭐가 됐어? 장난감 내놔. 장난감! 내놔! 왜 이렇게 조용해 무섭게! 어? 여기 미술관이잖아. 여기 미술관... 왜 여기가 장난감 머시기지? 맨 위층을 가야 되는 것 같죠? 땡땡의 세계. 한번 들어가면 다시 돌아올 수 없다. 여기서 보낸 시간도 모두 잃게 된다. 그래도 당신은 뛰어들 텐가? 어?
액자가 사라지고 있다. 아, 여기서 엔딩이 나뉘는구나. 일단 저장했으니까 그림으로 먼저 한 띄어 들어볼게요. 메리가 뒤에서 쫓아오고 있었네. 돌아왔다. 뭐라고 했었는지 기억나지 않아. 엄마! 아빠! 엄마! 아, 메리 저거 싹. 있지 엄마? 오늘 저녁... 어? 오늘 저녁 메뉴가 뭐야? 정말 메리도 참, 벌써 저녁밥 얘기니? 그치만 배고픈걸. 아! 어서와. 뭐야? 찾았다 이브. 어머 이브, 어디 갔다 온 거니? 엄마는 이브랑 같이 둘러보고 싶었는데. 뭐 괜찮잖아. 이브도 혼자서 조용히 둘러보고 싶었던 걸지도 모르니까. 메리, 얘 뭐지? 얘 왜 갑자기 자연스럽게 껴있는 거지? 그런 거야 이브? 글쎄, 그럼 슬슬 돌아갈까? 메리가 배고파하는 것 같으니까. 뭐 동생 같은 거야? 그렇네. 나도 목이 마르기도 하고. 카페라도 들렀다 갈까? 와, 카페. 이브 카페에 간대. 뭐가 있을지 기대된다. 응? 게르테나 전 재밌었지? 그래. 이브랑 메리한테도 좋은 자극이 되지 않았을까? 엄청 좋았어. 그렇지 이브? 주머니에 사탕이 들어있다. 아, 사탕이다. 나도 줘. 저 사탕 게리가 준 거 아니야? 있잖아 이브. 돌아가면 뭐라고 놀까? 생각만 해도 기대된다. 앞으로 계속 함께하자 이브. 와, 척키 같은 애가 따라붙었네. 언제까지고 함께. 조금만 더 상태를 지켜본다. 메리가 올라오지 않을까 이제? 뭐야? 에? 외톨이 이브? 어? 어? 뭐야? 게리 그냥 죽은... 게리 살리는 분기점 이미 다 놓쳤다고요? 자, 재밌었습니다. 어차피 추가 엔딩 보려면 처음부터 해야 하니까. 그쵸? 여기까지.